출전 후한서 한자풀이 발 발불발 호 뒤따를 호 해석 통발을 뛰어넘다 의미 통발을 뛰어넘는 큰 물고기처럼 제멋대로 날뛰는 거친 행동 또는 세력이 강성하여 다스리기가 매우 어려움 고사 한 나라가 외척들과 환관들 때문에 멸망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외척 중에서 10대 순제의 황후에 오파인 양기라는 사람이 20년간에 걸쳐 실권을 장악하고 횡포를 부렸다. 그는 순제가 죽자 겨우 2살짜리 조카를 충제로 즉위시켰고 1년 후에 8살짜리 질제를 즉위시켰다. 그런데 질제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양기의 횡포가 이만저만 눈에 거슬렸던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질제는 신하들과 마주한 자리에서 양기에게 눈을 고정시키고 말했다. 이분이 바로 바로장군이로군 라고 말했다. 이것은 양호가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통발을 뛰어넘어 도망친 큰 물고기같이 방자함을 비유한 것이다. 양기는 이 말을 듣고는 화가 치밀어 올라 측근에 있는 자에게 명하여 질제를 독살시켰다. 또 수나라 양제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폭풍을 만나 당황하여 이 바람은 바로 장군이라고 말할 만하다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